씨.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시대 제22대 왕인 정교대왕입니다. 우리 수원 화성에 오늘 많은 관광객들이 이렇게 화성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광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만 나올 수 있어. 그렇게 걸려. 화성은 왜 어떻게 만드셨나요? 조선시대 그 22대 대왕인 정조는 효심이 굉장히 강해요. 돌아가신 자기의 아버지의 효도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던 능을 화성으로 이장을 옮겼어요. 능행을 할 때 거리가 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쳐서 여기 쉬었다가 이렇게 능행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었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듯이 이 수원 화성이 그 당시에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은 왜 여기 오셨어요? 이번에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화성 문화재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핵심이 서울 창덕궁에서부터 이 화성까지 오는 그 과정을 능행차라 그러고요. 그걸 이제 저희들이 10월 6일 날 똑같은 그 형태로 이게 재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조대왕께서 1800년에 돌아가셨는데 13번의 능행차를 하셨어요. 이 성이 완공된 후에 자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직접 모시고 와가지고 진찬년이라는 회갑 잔치를 했던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여기까지 오시는데 실제로 다 걸어가시는 거예요? 능행하실 때는 말을 타고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 말이 제일 빨랐잖아요. 그때 만약에 마징가제트가 있었다 그러면, 슈퍼맨이나 마징가제트가 있었다면 그거 타고 왔으면 금방 올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두 명이요. 네, 깜짝입니다. 정조대왕님께서는 표를 안 사세요? 수원 화성의 행궁은 정조대왕의 집이죠? 네. 내 집에 들어갈 때는 표를 안 끊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수원 화성 행궁을 관람하시기 위해서는 톡 친구로 가입을 하시면은 무료로 관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톡 친구 해가지고 아끼면서 관람할 수 있도록 많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창원에서 돈 내고 들어가는데. 화성행궁은 어떤 곳이에요? 능행차를 위해서 쉬어갈 수 있는 행궁을 이렇게 건설을 한 거죠. 서울의 한양에 궁궐이 있듯이, 창덕궁이 있듯이 여기는 그 미니 궁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까 보니까 장안문에 그런 훼손된 부분도 있었고, 그런 복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일본에서 오셨다 그랬죠? 1910년도에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일부가 파손이 됐었고 6.25라는 전쟁을 겪게 됐어요. 그 장안문도 6.25 때 그 장안문이 이렇게 반파가 됐을 겁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1970년도부터 다시 이렇게 복원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뭔가 멋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진열되어 있는 것은 당시에 장군영 군사들이 이렇게 입었던 갑옷들, 전투 복장들입니다. 실제로 입은? 그 당시 실제로 저 옷을 입고 전투를 했던 거죠. 지금 저 가운데 있는 게 정조대왕께서 입었던 갑옷이고요. 한번 입어볼까요? 한번 입어보실래요? 진짜요? 이걸 하루 종일 그냥 입는 거죠? 그걸 입고 전쟁을 했던 거죠? 말도 안 돼. 아! 냄비를 여기에다 놓던 것 같아. 너무 무거워. 약간 중심을 이렇게 막 잡아서 걸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무거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게. 목이 아파. 이렇게 막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건 괜찮은데. 여기가 지금 북군영인데 여기도 똑같은 그 장영용 군사들이 훈련을 준비를 하고 쉬는 곳이고 그런 북군영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느티나무가
이게 지금 600년이 넘는 느티나무예요. 조선시대 역사를 500년으로, 조선 500년을 보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600년이기 때문에 거의 조선시대의 역사와 같이 간다고 하면 되는데, 이 나무는 우리 이제 백성들이 어렵고 그럴 때 여기에 소원을 빌면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소원을 적어가지고 여기에 매달은 사람들은 이분들이 다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요? 결과는. 진짜요? 그렇죠. 그사이때가기다 친구분은 네. 무슨 소원 적으셨어요? 저는 건강이랑 연애, 사업 성공이요. 사업 성공? 저 친구분은? 저는 연애요. 연애. 뭐라고 하는 소원이? 청조대왕은 이번에 제56회 화성문화제 성공적인 개최와 또 하나 제일 제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지금 한일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죠. 그게 원만히 해결돼가지고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분명히 그게 우리 느티나무 영목이 네. 그 소원을 들어줄 겁니다. 네. 마마님? 해경궁 마마님이세요. 마마님은 정조대왕의 어머니시죠. 안녕하세요.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이신지. 아, 정조대왕의 어머니이고 사도세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홍봉환의 딸인데 10세 때 10세, 10세라는 게 웃긴다. 아, 여기는 한문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 같이 장학당이라고 하거든요. 1795년에 원행 때에 해균궁 홍 씨가 이곳에서 항상 머물렀습니다. 이 음식은 765년도에 봉수당 앞에서 해갑잔치를 직접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 당시 한 70종의 음식과 42종류의 상화 보시죠. 그걸 이렇게 해가 올려가지고 이렇게 성대하니 이렇게 차려드렸던 거죠. 이거를 다 드시는 거예요? 다 먹을 수는 없고요. 잔치가 끝난 다음에 연세 드신 분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백성들이 골고루 나눠 먹었던 잔치상이에요. 전류가 되게 너무 많아요. 되게 해경궁 마마님이 음식의 맛만 잠깐 보시고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운 백성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또 나이 드신 어른들을 위해서 다 하사하셨죠. 하나 먹어볼래요? 신기하다. 여기가 봉수당이라는 곳인가요? 예, 봉수당은 임금이 행차 시 정전으로 쓰인 건물이거든요. 을묘 원행 시 이곳은 해균국 홍 씨의 진찬년이 열렸는데요. 마마님, 네. 죄송한데 캄보디아에서 멀리서 왔는데 카톡만 잠깐 찍고 네. 바로 가 이동할게요. 여기 서서. 여기 서서. 우리는 비켜야겠다. 오비바이. 되게 인기가 많으십니다. 그 능행차 행사를 하실 때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오시나요? 관광을 오신 분들이 100만 정도. 아, 예전에는 관에서 했지만 지금은 시민이 주가 돼서 축제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예요. 예. 수원에 오셔서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채가 완전히 왕이네요. 홍채가 완전히 왕이네요.